오늘은 부자가 될것 같지만 절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부의 추월차선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책 너무 잘 아시죠?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뭐 절약 브이로그, 뭐 짠순이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유튜브에서 유행하고 뭐 사회적인 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뭐 이걸 뭐 종잣돈을 모아서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뭐 이런 식의 뭐 콘텐츠라든지 이런 식의 그런 분야에 관심 많으시죠? 그런데 이 부의 추월차선의 저자 MJ 드마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약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절약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대체 무슨 말일까요? MJ 드마코가 하는 말을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절약을 하고 뭐 내가 월급을 열심히 모아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분들은 전부 다 보다 밝고 자유로운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 희망 때문에 오늘 내가 쓸 것을 안 쓰고 아끼고 절약해서 종잣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책임감도 강하고 굉장히 삶을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취직해서 한 주에 5일 이상 꼬박 이상 출근하고 점심은 도시락을 싸고 다니고 한 잔에 10달러 하는 뭐 커피는 마시지도 않고 월급의 10% 주식과 퇴직연금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65세 정년에 맞게까지 인생의 즐거움을 미루고 저축하고 또 저축하고 복리의 힘은 대단하다고 믿고 지금 투자한 1만 달러가 5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부가 되어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MJ 드마코는 이것을 굉장히 비판합니다. 어떻게 비판하느냐? 이렇게 비판해요. 길 잃은 운전자가, 그러니까 길을 잃은 운전자가 주유소에 길을 물었는데 잘못된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요즘 뭐 내비가 있어서 뭐 약간 좀 비유가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제 그 목적지 부자라는 목적지에 가고 싶은데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봤는데 잘못된 길을 가르쳐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아끼고 저축하고 뭔가 복리의 힘을 믿고 장기 투자 뭐 이런 걸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잘못된 길. 그래서는 절대 부자가 되기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 될 거라는 약속? 뭐 좋아요. 뭐 50년 뒤에 그렇게 아끼고 저축하고 투자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은 내 인생을 대가로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래의 밝은 그 희망 때문에 현재의 오늘의 삶을 제가 희생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 거야.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에 넌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끼고 투자하고 뭐 복리 효과를 누려봐. 이런 얘기는 지금의 너의 시간, 지금의 너의 인생을 희생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숨기고 있는 거라는 거죠. 내일의 희망 때문에 오늘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천히 부자되기 전략이라고 MJ 드마코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천천히 부자되기 전략은 결국 시간을 원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복리, 뭐 삼성전자 이런 거 장기 투자해라. 10년, 20년 후 은퇴되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얘기하지 않는 거. 그건 뭐냐? 우리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희생해야 된다. 천천히 부자되기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빼놓고 얘기한다는 거죠. 경제적 자유? 부자? 뭐 아끼고 저렇게 투자해서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되는 거? 40년 후에나 오면 다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MJ 드마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젊어서 부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늙어서 부자로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젊어서 부자 되는 게 훨씬 낫겠죠? 여러분들 중에서 뭐 나는 굳이 늙어서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사람은 없으시겠죠? 부라는 것은 60세가 넘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정점, 젊었을 때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전략,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많이 보시면서 아마 자기만의 재테크 전략이 있으실 거예요. 그 전략이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대부분의 전략은 아마 뭐 이런 걸 거예요. 지금 월급 200만 원 받는데 혹은 300만 원 받는데 여기서 50% 더 많게는 60%를 저축해서 이걸 주식에 투자했다가 뭐 종잣돈이 좀 모이면은 부동산 투자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 전략이 과연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부를 가져다 줄까요? 설령 부를 가져다 준더라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MJ 드마코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부자 되기로는 가망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는 천천히 부자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우리 삶에 희망은 없다. 가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천천히 부자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MJ 드마코는 서행차선이라고 부릅니다.
서행차선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특징, 여러 가지 특징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채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서행차선을 걷는 사람들은 부채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요. 빚은 악마야. 평생 추가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없애버려야 하는 존재지. 그러니까 부채라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 시간에 대한 인식. 시간이라는 것은 충분해. 그러니까 나는 기꺼이 내 시간과 돈을 바꿀 거야. 더 많이 일할수록 더 빨리 빚도 갚을 수 있고 65세 은퇴할 돈도 모을 수 있겠지. 내 시간을 돈과 바꿀 수 있다면은 흔쾌히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고 시간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그 시간의 가치를 굉장히 낮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세 번째, 교육에 대한 인식. 교육은 중요해.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거든. 이 교육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비슷한 거예요. 스카이대 가면은, 서울대 가면은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으니까 더 많은 돈을 받고 더 편안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중요해. 대학은 중요해. 이 인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돈에 대한 인식은 돈은 귀하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시간은 되게 가치를 낮게 본다고 했잖아요. 반면에 돈은 굉장히 귀하게 보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돈과 바꾸는 겁니다. 한 푼이라도 계획적으로 쓰고 아껴야 되고 65세에 큰 목돈을 모아서 은퇴하려면은 힘들게 번 돈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서행차선을 걷는 사람들의 주요 수입원은 직업입니다. 직업. 직업에서 오는 급여. 이 급여 소득이 제일 많습니다. 대부분의 수익은 다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노동을 한 만큼 그 대가로 받는 돈이 주요 수입원이다. 여섯 번째, 부를 늘리는 주요 전략은 복리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복리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나도 복리의 힘을 누려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많으실 텐데 이 복리의 힘을 그냥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행차선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투자한 20달러가 50년 후에 30만 달러가 될 거라고 믿고 있죠. 그래서 뮤추얼 펀드, 집값 상승, 퇴직연금 이런 것들에 대해 돈을 투자해놓고 복리의 힘을 믿으면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런 전략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게 되죠. 일곱 번째, 부에 대한 인식은 일, 저축, 투자. 40년 동안 반복해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은 65세 정도가 되면은 편안하게 은퇴할 수 있겠지. 그리고 거기다가 운이 좀 좋아서 기대 이상의 수익률을 보게 된다면은 그거보다 더 빨리, 65세보다 좀 빨리 60세나 55세쯤에 은퇴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일, 저축, 투자로 돈을 어떻게든 모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들의 부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직업과 투자입니다. 직업에서 온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투자로 해서 더 불려나갈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천천히 부자되기 전략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홉 번째, 목적지. 이들의 삶의 목표. 그렇게 돈 모아서 뭐 할 건데 이들의 목표는 인생의 황혼기에 즐기는 은퇴 후의 안락한 삶입니다. 아, 내가 지금 당장 젊어서는 좀 고생을 할게. 대신에 고생하는 대신 나는 65세쯤에 좀 편안하게 일 안 하고도 돈 걱정 없이 사는 게 목표야. 이런 사람들이 그 서행차선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런 고민들 많이 하고 그런 목표를 많이 세우죠. 놀랍게도 이 서행차선을 걷는 사람들은 우리가 과거에 살펴봤던 인도를 걷는 사람들보다 책임감과 통제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니 어쩌면은 이 책임감과 통제력 때문에 서행차선을 걸어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내게는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회사, 재무설계사, 경제호황, 정부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내 부를 적극적으로 불려나가야 될 책임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감이 강해서 함부로 직장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든 다니고 더 오래 일하고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로 걷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오늘만 바라보고 사는 반면에 이분들은 너무 책임감과 통제력이 너무 강해서 사실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죠. 11번째, 삶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인식하느냐? 작은 것에 만족하라. 불가능한 꿈은 버려라. 저축하며 검소하게 살고 불필요한 위험은 피하라. 그러다 보면 부자가 되어 은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소확행이라고 언제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게 있잖아요. 그거예요. 작은 것에 만족해라. 그리고 아, 난 100억 부자가 될 거야. 300억 부자가 될 거야. 1000억 부자가 될 거야. 이런 불가능한 꿈은 나랑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요. 아,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목표와 꿈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저축하면서 검소하게 살고 좀 위험하다 싶은 주식이나 부동산 잘 투자 안 하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나는 언젠간 부자가 돼서 은퇴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서행차선 사람들입니다. 이 서행차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고. MJ 스마코는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전부 다 65세 부자가 될 거라 믿고 있지만, 사실은 부자가 되기 굉장히 힘들 뿐더러,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기도 쉽지 않다. 그리고 부자 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근데 괜찮겠냐, 이거예요. 젊은 시간 다 바쳐서 부자가 될까 말까 한 건데, 그렇게 살아도 괜찮냐? 우리 지금 목표랑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 이의 제기를 하면서 말하는 책이 바로 이 부의 추월차선의 책입니다. 그래서 MJ 드마코는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추월차선의 길을 걸어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추월차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인도하고 지금 소행차선 설명 들었습니다. 내가 인도로 걷고 있는 건 아닌지, 소행차선에 걷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검토해 보시고, 아, 내가 정말 65세 어느 때 그렇게 나이 들어서 부자 되고 괜찮은가? 라고 하는데, 뭐 괜찮다 하시면은 지금처럼 그냥 저축하시고, 저축 돈 아끼시고, 뭐 절약해가지고 이걸 주식 투자해서 복리임을 믿으면서 30년, 40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 인생의 황금기는 30대, 20대인데 이때 부자가 돼서 내 인생을 누리고 싶어 이러신 분이라면은, 이 부의 추월차선, 추월차선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가치관과 어떤 방법으로 추월차선을 걸어나가야 되는지 그걸 제가 앞으로 쭉 설명해 드릴 테니까 성장의 길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누르시면은 저와 함께 추월차선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